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는요, 2021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죠. 운정 3지구와는 약 700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운정 3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형 병원, 대형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다 입점이 되니까요. 주변의 편의시설들은 아주 잘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운정역까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서 차고지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고지역이 개통이 된다면 약 2km 정도로 짧아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운정 IC까지는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교통은 아주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400m 정도 거리에 공릉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산책도 즐길 수 있고 또 낚시 허가 구역이라서 낚시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 파주 운정 3지구 접해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1차분 24세대를 분양하고요. 2차분까지에서는 약 40여 세대가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공사를 해서 제가 저 앞으로는 못 가고요. 오늘 소개할 집입니다. 여기는 다 지하에 저렇게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15평 정도가 되고요. 제가 요 가로, 깊이, 높이까지도 다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동 셔터 문은 없는데요. 입주를 하실 때요 자동 문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보안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주차를 하시고 이 주차장에서 집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마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에 별도의 문은 없지만 이 계단 밑 공간이 이렇게 창고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를 뭐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자주 안 쓰는 용품을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문을 만드시고 시건 장치를 별도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집인데요. 대지 면적은 112평, 전용 면적, 실사용 면적 똑같습니다. 1, 2층 합쳐서 약 40평 정도 되고요. 외장 마감은 열에 강한 시멘트 보드와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잔디밭이라든지 데크를 더 깔면 훨씬 더 넓은 마당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쪽에서 나오는 샷인데요. 지금 지붕을 위를 보시면 이렇게 처마를 매달아 놨죠. 이 처마도 90cm가 넘어가면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딱 90cm로 처마를 이렇게 달아놨네요. 그리고 저쪽에는 주방에서 나오는 창이 또 있는데요. 현재 준공 전인데 제가 대부분 분양하는 현장, 입주하기 전에 있는 매물을 소개하다 보니까 나중에 꾸며진 집들을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1층 면적을 좁게 하고 2층 면적을 넓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준공이 난 이후에 1층에 폴딩도어를 다 이렇게 다는 거죠. 그러면 카페 분위기도 나고 그런 집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처마를 이렇게 달아놔서 준공 이후에 이 폴딩도어로 이렇게 다 달고 저 위쪽에는 넥산으로 이렇게 막으면 훨씬 더 카페 분위기가 나는 외관이 멋있는 집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현관에는 방화문이고요. 게이트맨 번호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실은 이 정도 크기예요. 작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 같고요. 오늘 이 집은 이 왼쪽에 작지만 이렇게 작은 창고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그 밑에 공간은 이렇게 문을 달아서 청소기라든지 자주 안 쓰는 걸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실내에 창고가 있어서 아주 활용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화이트 톤으로 신발 수납장이 세칸 이렇게 있네요.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면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거실이 보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요벽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화장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쪽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면대를 넓은 요 세면대를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 안쪽에 이제 1층 거실 게스트 화장실이 이렇게 있죠. 이 화장실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기는 변기도 있고 샤워 부스도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샤워기도 굉장히 이쁘죠. 앞에 거울도 있고 이쪽에 코너 선반도 있고 이 안쪽에서 또 세면대가 또 별도로 있네요. 이거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외부에만 이렇게 세면대가 있으면 이 바닥에 이제 물도 많이 튀고 사용하기가 사실 불편한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저 안쪽에 별도로 이 샤워기에 자체 이렇게 세면대가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이거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삼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는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층에 방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방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방 바닥은 헤링본 타입으로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요. 거실과 주방은 폴리싱 타일, 화이트색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오픈형 거실입니다. 1층 바닥 면적이 작지도 않아요. 약 25평 정도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오픈형 거실로 해놔서 거실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6시 정도 됐는데요.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동향인데요. 저 위쪽에 많은 창을 내놓으면 열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쪽에도 적당히 햇빛이, 채광이 계속 될수 있도록 저렇게 창들을 만들어 놨네요. 디자인 창으로.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전체가 다 도장입니다. 벽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도장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이집 주방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지금 저 빌트인으로 냉장고도 두 칸, 냉동고도 밑에 두 칸이 있어서 별도의 냉장고는 필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뭐 이쪽 공간에도 냉장고로 놓을 수는 있지만 오늘 소개할 집은 넓은 다용도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별도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색깔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쪽에서 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인데요. 현재는 여기 없지만 여기 이제 벽이 세워지겠죠. 이 옆집 벽이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데크를 넓게 깔아서 날씨가 따뜻한 요즘 같을 때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빌트인 냉장고죠. 냉장고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두 칸은 냉동고입니다. 여기 위에는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고요. 밑에는 밥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뭐 11자 주방이죠.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이 식탁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싱크대가랑은 단차를 둬서 여기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식탁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철거하는 거는 쉬우니까요. 요거를 철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다가 4인용 식탁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모두 다 한샘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한샘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공간이 제가 앞에서 좀 놓쳤는데 이 공간이 또 팬트리룸이에요. 여기다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여기 이런 팬트리장이 또 따로 있어서 수납장이 있어서 여기다가 뭐 식료품 같은 거를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집은 김치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주방 뒤쪽에는 이거는 좀 확장을 시켜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다용도실인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아직 준공전입니다. 여기는 세탁실 겸 김치냉장고로 놓으면 될것 같아요. 저기 지금 온수하고 냉수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세탁기를 놓으시고요. 공간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이 면적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뭐 건조기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폴딩 도어로 해놨죠. 이 폴딩 도어가 쓸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좀더 좋아지고 날씨가 따뜻하면 이걸 다 열고, 그리고 지금은 이 주방 쪽에도 다용도실 쪽에도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 놔서요. 나중에 이거를 한 1m 앞쪽으로 더 확장을 하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름철에도 비도 안 맞고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데도 저렇게 계단 유도등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올라오면 정면에는 안방이 있고요.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방 들어가는 이 중간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지금 DP가 된 것처럼 책상을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컴퓨터방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에는 문이 없지만 여기에다가 문을 다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공부방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리고 앞뒤로 채광창이 있어서 밝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브라인드를 쳐놨는데 이쪽 위에서도 이렇게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게, 유리는 망임 유리로 되어 있네요. 튼튼한. 여기서는 이제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제일 작은 방이에요. 여기도 다 2층은 헤링본 타입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고요. 이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끝쪽을 재보니까 3m 30 정도가 나왔어요. 저쪽은 훨씬 높겠죠. 한 3m 50은 되겠죠. 여기는 딱 자녀분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P도 굉장히 이쁘게 해놨습니다. 위에는 침대를 해놓고 밑에는 이제 조명을 달아서 또 책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2층에 있는 이 거실 화장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정말 크죠. 여기는 세면대랑 변기랑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안쪽에 욕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샤워 부스 문까지 달려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욕조도 있고, 대부분 욕조가 있으면 여기에 그냥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는 정도였는데요. 저기도 저런 샤워기도 있는데 이쪽에 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를 잘 만들어 놨네요. 오늘 이 집은 주방이랑 화장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런 선반은 없지만 요 세면대 자체가 세안용품이나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해서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랍장도 꽤 이쁜 걸로 달아놨네요. 그리고 2층의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서랍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부부가 사용할 안방 같은데요. 이 안방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두 분이서 사는데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런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테이블을 놓고 앉을 수는 없는데 그냥 식사 후에 이렇게 나와서 저 산을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재미난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은 거실, 주방 각 방 온도 조절계가 각각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이제 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중간에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제 파우더룸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화장대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뭐 서랍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면 위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런 작은 숨을 수 있는 이 창고가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도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 아이가 있다면 여기서 많이 숨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이렇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왼쪽에는 아래층에 있던 거실 화장실에 있던 샤워기와 세면대가 일체형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집은 이 화장실을 주방을 정말 잘 꾸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